들어가. 잘 가, 얘들아. 조심히 가. 간다. 배변 패드 까는 거야, 정식 씨 위해서? 으아. 근데 개 냄새 별로 안 심한데? 진짜? 나 지금 오만 방향제 막. 나 지금. 웃겨. 나름 배려 많이 하잖아, 현석 씨가.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. 아, 이제 멍멍이 살 좀 풀어봐. 멍멍이 살? 처음에 망치를 데리고 온 게 이제 언니야. 솔직히 나는 그 참 어렸을 때 키운 강아지를 보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렇죠. 다들 그렇다고. 그래서 다시는 안 키우겠다고 했고 가족들도 반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이잖아. 그리고 정도 들고 그래가지고 키우게 됐어. 그럼. 아빠랑 언니가 새끼를 낳고 싶다고 하는 거야. 아. 그것도 반대를 했지 내가. 난 막내니까 솔직히 내가 말이 효과가 없는 거지. 낳았어. 총 몇 마리 낳았는데? 총 지금 네 마리를 낳았지. 아, 새끼를 낳네요, 강아지가. 입양을 데려온 강아지가. 아유, 귀여워. 한 마리를 보냈어. 근데 한 마리를 그쪽에서 키우던 중에 애가 차에 사고가 나서 죽은 거야. 아, 밖에 갈 때 목줄 안 치운 거야. 목줄 안 치워서 사고가 난 거야. 애를 애시당초 보내질 말았어야 되는 거기서부터 막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애들을 끼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. 나가면 사고 나니까. 책임감이구나. 이제 문제는 너무 힘들잖아, 상황이. 이렇게 하면은. 아무리 가족이 붙어 있어도 이게 힘들어, 솔직히. 내 말이면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언니도 직장 그치. 생활을 하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이거를 케어를 하게 되는데. 부모님도 힘드신데. 힘드셔. 몸도 안 따라주고. 그렇죠. 내 말을 어떻게 해요. 엄마 아빠는 이제 쉬신 나이시잖아. 놀러 다니고. 언니도 자기도 못 키우겠다 그러고. 자기가 맡았구나. 자기가 맡았어, 그냥. 착한. 언니도 자기도 못 키우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애들 데리고 내가 나온 거야. 아, 그래?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. 그치. 근데 이게 너무 가정사니까 사실 나도 말을 하기가 좀 그래.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그러거든. 그냥 뭐 그렇게 됐어요. 그냥.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.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. 쟤는 걔 미쳐가지고 애들 뭐 새끼를 낳게 하네 마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. 아. 근데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지. 개 미쳐. 개 미쳐가지고. 자기가 그냥 다 총대 메고. 맞아요. 애들 키우는 거예요. 밖에 책임지고. 입양 보내고 뭐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. 네. 어쨌건 자식 같은 애들인데.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끝까지 그냥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. 엄마, 아버지한테 맡기기도 그러고. 그렇죠. 언니도 못하겠다 그러지. 어쩔 수 없어. 그렇다고 또 입양 보내? 못하지, 성격이. 그러니까 이제 끌어안고 그냥 야, 얘네들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. 책임감으로.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지. 맞아요. 좋은 분이야.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분 이미지는 약간 개 강아지밖에 모르 드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.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. 그래서 아 저분이랑 데이트하면은 좀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나보다 강아지가 먼저 우선일 것 같고 그러면은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의 책임감이 또 강한 분이구나. 아 그럼요. 저는 강아지를 책임감이. 다 어렸을 때 키워보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딴 데 보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이렇게 잘 케어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생각이 다르다. 아 여기 차이나타운 아닌가요? 인천에 그 유명한? 아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이 시작된 곳. 아 시원해. 이제 둘이 데이트를 좀 해야 돼요. 재밌어. 뭔가 너무 재밌어. 타로 이런 것도 있어. 그지. 여기 보면은 포추 쿠키 있는 거 알지? 아, 맞아. 그거 해야 돼. 포추 쿠키 해야 돼. 맞아. 오, 데이트한다. 어? 진짜 데이트. 와, 대박이다 이거 진짜. 대박. 와, 이거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데? 아. 봐봐, 아, 아니까 바로 들어오잖아. 기다렸다는 게 있어. 콜? 먹을래? 이거 안에 뭐 있는 거예요, 사장님? 둘이 잘 맞다, 근데. 예. 아, 네. 나 처음 먹어봐. 아 진짜? 어. 동시에 따자. 그래? 하나, 둘, 셋. 자,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. 자, 좋은 게 나와야 돼요.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. 좋은 말이야. 지금의 어려움이 훗날 나를 빛내주는 좋은 양분으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. 지금 무슨 어려움이지? 우리 애들이 준 어려움인가?
신났네. 진짜. 의상실? 가보자. 저희 가자. 안녕하세요. 촬영할 수 있어요? 네, 가 아, 네. 네, 맞아요. 네. 서로 골라주기 어때? 좋아. 서로 골라주기. 좋아. 우리 연숙이는? 아까 망치야 좀 봐라. 네 엄마 이렇게 재밌게 오는데. 여기 스튜디오. 이거? 거기다가 이제 모자 하고 이거 달고 하면은 너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서로 골라주는 거야. 보라색과 빨간색? 오케이. 괜찮을 것 같은데? 오! 예전 경성 스킨들 약간 네네. 이런 느낌 영화. 잘 어울리신다. 고혹적이네요. 오! 괜찮은데 진짜? 진짜 괜찮아. 오! 여기 봐봐. 괜찮은데 진짜? 진짜 괜찮아. 잘 어울린다. 약간 이제 벨보기 느낌 있다. 진짜 잘 어울려. 귀여워. 오! 귀엽다. 잘 어울려. 근데 두 분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. 어울리는 건 잘 어울린다니까. 많이 비슷하다. 나 근데 부끄러워서 못 보겠는데? 하나, 둘, 셋,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나 플러팅했다. 야, 저건 진짜 너무 플러팅 아니야? 핑크했다. 와, 예뻐. 동화 같아. 대박. 확실히 어머니가 없으니까 훨씬 좋다. 너무 슬퍼. 좀 매장 미안해. 멍멍이 없으니까 너무 훨씬... 좋아서. 멍멍이 있을 때는 되게 뭐 이게 뭔가 했는데 너무 좋아. 좋네. 집중해서 데이트라니까. 너무 좋아. 맛있어. 다시금 부르게 되면 감사합니다. 니네 바로 신났잖아. 봐봐. 아, 귀여워. 이게 여기만 있었던 것 같거든? 좋아, 좋아. 이런 건 입어보긴 했는데 입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둘이서 데이트해보는 거 처음이야. 아, 아예. 진짜? 나도 그러니까 자, 팔짱 끼는 거 어때? 자. 야 네, 어머! 이런 거 원래 안 한다. 어머, 어머. 그래? 못한다고 나 이런 거. 그치. 나 좋다, 근데. 재밌다. 얼굴 이렇게 박네. 저러면은 진짜 없던 감정도 생기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더 생긴다니까요. 야,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그동안 현숙 씨는 이런 걸 원했지만 맞아. 쉽게 하지 못했다고요. 예. 애기들이랑 막 정식님이랑 인사하고 정식님 손 물고 이런 상황들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그래 이걸 이 환경을 누가 감안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무슨 데이트냐 그냥 됐다 싶어서 그냥 좋은 추억 그냥 만들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여기 차이나타운으로 넘어오면서 애기들한테 미안하지만 애기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오히려 솔로나라에서 데이트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. 그러니까 너무 즐겁다 좋다 재밌다 이 생각밖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.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막 욕심이 제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. 나도 사람인데 계속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?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?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충분히 저희도 공감해요, 현숙 씨. 맞아요. 오늘 아주 알짜네, 데이트야, 그지? 진짜 싹 도네, 저쪽을. 아, 너무 좋다. 볼만하지, 지금? 부러워. 뭐라고 해야 되지? 응? 그 솔로나라에서 우리 다시 돌아가잖아, 우리가 이제. 난 좀 궁금해. 뭐가 바뀔까? 여기서? 상황이? 당연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? 왜냐면은 촬영, 거기서 촬영하고 나와서 생각이 또 바뀌었는데. 아, 그치, 그치. 그 안에 가면 또 바뀌지, 당연히. 맞아. 난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. 저는 굉장히 올라갔죠, 진짜. 굉장히라고 했어. 데이트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그 사람과의 케미를 좀 중시하는 타입인데. 아, 무조건이지. 무조건 중요하지. 은근히 좀 잘 맞고 진짜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. 예.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.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모르겠어요. 오늘 그 친구들한테 너무 기를 빨려가지고 그거는 일단 강아지는 있고
일단 둘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. 좋아요. 네. 그래요. 둘만 일단 몇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. 강아지를 고려하면 솔직히 일단 안 돼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아지 생각하면 아예 안 되거든요. 제 생각에 제 기준에서는 아예까지구나.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둘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. 네, 강아지 고려하면은 힘듭니다 이거. 네 맞아. 너 오늘 데이트 해보니까 어때? 나? 나 솔직히 너무 좋아. 솔직히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. 나 햇빛도 너무 좋고. 맞아. 너무 재밌었지. 코스를 참 잘 짰어. 맞아. 사실 지금이 좀 더 찐 같아. 근데 이것까지 너무 완벽해. 내 기준. 너무 좋다. 아 둘은 너무 좋다니까 지금. 네. 아니 우리는 응원해. 왜 둘이 너무 성격이 잘 맞아. 잘 맞아요. 어 우리 역삼도 박은빈 씨가 아, 진짜 어쩔 땐 박은빈처럼 보여. 아 보였어요 오늘. 어, 몇 번이나. 어. 아 우리 정직 씨하고 우리 현숙 씨하고 데이트를 봤는데 네. 저렇게 네 마리씩이나 키우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. 네. 한 마리도 힘든데. 제가 근데 놀라운 걸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두 마리씩 산책을 시키고 네. 유치원을 등하원을 시키며 저렇게 아이들과 계속해서 놀아줄 수 있는 견주는 많지 않아요. 맞아. 그게 키포인트예요. 아니 현숙 씨가 그래도 네. 또 책임감 때문에 끝까지 애들을 보살피고 있잖아요. 하지만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. 이제는 진짜 아 나 진짜 이제 내 인생 내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결단을 좀 내려야 맞아요. 뭔지 알겠어요. 아 그런 생각. 동거 너무 예쁘신데. 두 분도 좀 도와주세요. 네. 네.